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시켜드리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하마TV에요. 오늘은 너구리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옵션까지 완벽한 가성비 최고의 현장을 소개시켜드린다고 합니다. 주차 공간 넓다. 어우, 여기도 있어. 반대편에도 이렇게 주차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주식 주차 100% 마련되어 있고요. 자, 오늘의 현장 가성비 상당히 좋은 현장입니다. 지금 바로 집 보러 가시죠. 오늘의 집 전실은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서 넉넉하게 준비했고요. 일반적으로 전실은 줄눈을 안 해주는데 이 집은 줄눈까지 마감을 했네요. 중문도 고급스럽게 스윙도어로 마감한 게 전실부터 남다릅니다. 이거 3번 방하고 2번 방 크기 똑같네? 3번 방은 2700-2500으로 공간을 넓게 뽑았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을 시공했네요. 솔직히 3번 방은 안 넣는 곳이 많은데 너무 좋네요. 야, 3번 방인데 사이즈 상당히 좋네요. 야, 여기가 2번 방이고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 3번 방하고 2번 방의 사이즈 크기를 따로 두진 않았습니다. 동일한 크기로 똑같이 나왔고요. 자, 3번 방에도 있는 에어컨, 2번 방에도 있습니다. 확실히 이 정도 크기에 에어컨 있으면은 여름에 춥습니다. 추워. 2번 방과 3번 방이 크기가 동일해서 방으로 싸울 일이 없어서 좋겠네요. 자, 이제는 메인 욕실을 보겠습니다. 메인 욕실은 넓은 구조로 세 가지 포인트 타일로 재미를 주었어요. 거기 욕조가 보이는데 상당히 큰 게 너구리가 앉아봐야겠는데요? 이번에도 분명히 다리가 안 닿을 것 같아요. 너구라, 앉아봐. 어서. 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됐어? 야, 욕조가 있으니까 확실히 다르다. 와. 주부님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디귿자형의 넓은 주방으로 조리 상판을 타현장보다 더욱 크게 뽑아서 사용성을 확 올렸네요. 필수 가전이죠. 앞에 보이는 오브제 냉장고 옵션으로 드립니다. 주방과 이어지는 다용도실은 주부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주방하고 이 다용도실로 이어지는 동선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냉장고 옵션이에요. 자, 반대편에 거실 한번 볼게요. 거실이 상당히 넓게 나왔고요. 거실 사이즈 3m 80 사이즈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아트홀 쪽 보시면요, 웨인스코팅 마감에다가 도장 처리가 되어 있어요. 벽지가 아니에요. 자, 반대편에 쇼파홀도 마찬가지로 도장 처리되어 있고요. 웨인스코팅 마감.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에어컨이 또 옵션. 지금 3번, 2번 거실까지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있고요. 안방까지 있으니까 에어컨은 무려 4대입니다. 지금 에어컨 틀고 있는데 너무 시원해. 안방 보러 가시죠. 안방은 3200, 3000으로 전형적인 안방 사이즈예요. 근데 이 집은 환기창 쪽 벽면을 템바보드와 벽 등으로 포인트를 줘서 심심할 수 있는 공간에 재미를 주었네요. 그리고 안방 안쪽 공간은 안방 욕실과 드레스 공간을 두었네요. 안방 욕실은 넉넉하게 샤워 공간을 충분히 마련해 두었고요. 바로 옆에 드레스룸 공간은 데일리 옷을 관리하시도록 시스템장과 서랍장을 마련해 놨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인천 서구 마전동에 위치해 있고요. 주변 환경으로는 초중고가 도보권에 위치해 있고 자차로 5분만 가면 이마트와 롯데마트 대형마트가 두 개나 있습니다. 주변이 검단 신도시여서 기존 인프라에 추가적인 신도시 인프라가 구축 중에 있어요. 교통은 현재 인천 2호선 검단 사거리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인천 1호선이 완성되면 인천 1호선도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옵션이 아주 좋은 오늘의 현장. 분양가는 겨우 2억대, 그것도 2억 중반이고요. 생애 최초 시 무입주까지 맞출 수 있는 현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